요즘 순창에서 제일 핫플레이스인 최계산 출렁다리 왔습니다. 출렁다리 입구에요. 예쁜 오라비인이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렁다리까지는요, 계단으로 295m를 올라가야 하고요. 어드벤처 전망대까지는 560m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최계산은 적성 강변 일대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마치 비녀를 꽂은 여인이 누워 달을 보며 창을 웃는 모습인 오라미인의 형상을 하였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웃음은 가장 강력한 치료이다. 제일 전망대로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출렁다리인데요. 아주 바투를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돌이 바위에 붙어있는 겁니까 지금?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자,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여기도 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분들은 계단이 조금 많으니까 쉬엄쉬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입구가 보이는데요, 벌써 도착했단 말이야? 하나 현수교로요, 높이 75m, 길이 270m를 자랑하는 현수교 중 가장 긴 출렁다리라고 하네요. 오늘은 출렁다리를 좀 막아놨습니다. 아, 이게 너무 실망인데요. 어드벤처 전망대를 향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m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다시 계단을 올라서요, 제3전망대, 어드벤처 전망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200m 정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은 좀 올라가기 힘들지만요, 네, 이쪽 최계산에는 소나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소나무 향을 맡으면서 가슴 깊이 마시면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드벤처 3 전망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드벤처 전망대 와가지고요, 지금 출렁다리를 도망하고 있는데, 와, 대단합니다. 이곳 어드벤처 전망대는요, 출렁다리보다 더 아찔한 하늘 위에 증검다리가 있습니다. 철망 밑으로요, 산이 흔히 보이고요, 흔들흔들 흔들리고 좀 스릴 있지 않습니까? 최계산은 섬진강 상류인 적성강이 산자라고 있던 구조인데요, 적성강 물결이 오후 햇살에 반짝반짝 물결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는요, 지난해 개통한 길이가 402m로 긴 예당호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네, 최계산 등산로로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최계산의 명칭은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형상이어서 최계산, 적성강을 품고 있어 적성산, 황호산 바위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서 화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조금 더 올라오니까요, 어드벤처 전망대도 보이고요, 정리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거리가 해파랗게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온 김에 최계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는 많은 분들이 다니셨는가? 최계산에는 정말 소나무가 너무나 많고요, 멋진 기와 계속도 보이고요. 오, 바위 넘어지지 말라고 좀 받쳐놨을까요? 출렁다리를 지나서, 네, 이쪽으로 좀 올라올만 한데요, 가을에 올라오면요 노란 황금 물결이 이룰 것 같아서 적성 들판이 기가 막히겠습니다. 많은 산악회에서 오셔가지고 표시가 좀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아, 정상까지 가려는데요,
세계산 정상에 왔습니다. 아, 세계산 정상에 왔습니다. 기왕에 올라오신 김에요, 출렁다리만 가지 마시고 이거 정상에 한번 오셨다 가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세계산 정상에 361m. 아, 세계산 정상에서요 이제 올라왔던 길로 다시 하산을 하겠습니다. 소나무 숲이라서요, 아, 올라온 데도 그렇게 뭐 힘도 안 들고요. 등산로도 너무나 좋아요. 뭐 자연 그대로 흙인데도 푹신푹신하고요. 아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한번 올라오셔요. 너무 좋습니다.